창원 유나이티드 올란드컵 배틀포유 3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박선입니다. 배틀포유 3 4강 첫 번째 나선 팀, 먼저 첫 번째 팀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편한 팀입니다. 팀 이름부터 임팩트가 굉장히 세요.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팀인 만큼 저력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 세트 해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올라운드 컵에서의 지금 대결 초반부터 팽팽한 구도가 좀 이어졌습니다. 여기서도 지금 야도란이 하해 선수를 묶어주면서 발코퀸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나왔고, 오퍼레이터 팀 입장에서는 확실히 딜러가 적은 상황이었는데 딜러가 저렇게 야도란에 의해 한 번씩 묶이는 게 큰 타격으로 작용을 했어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딜러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조합인데 정말로 아도란이 먼저 묶어서 들어올리면 그때 달코퀸이 들어와서 또 퀸 에어리까지 이어지는. 심지어 여기서 두식 선수의 드리블도 정말 이거 너무 있었어요. 반사적이었죠. 네. 하나하나 좀 끌어내고 난 이후에 좀 상대를 좀 흔들고 잡히긴 하였습니다만 이후에 집중력 굉장히 좋았고요. 이것도 짓밟기 연속 두 번 네. 들어가면서 막타를 가져갔고. 그렇죠. 스킬 타이밍과 지금 정확도가 좀 높다 보니까요. 예, 교정 한타에서 오히려 점할 수밖에 없었어요. 네, 그리고 이제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미우키 선수의 요시미스 동선 자체를 굉장히 D2가 잘 이해하고 대기했다가 낚아먹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운영 자체가 꼬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좀 이제 여러 번 장면을 통해서 빠르게 좀 복구하는 그런 능력도 보여줬고요. 네. 그래서 끌어내면서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해봤습니다만 이 선더. 자, 선더 싸움에서 예, 굉장히 좀 중요한 싸움에서 선더가 좀 뺏기면서 본인이 좀 넘어갔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세트는 조금 그래도 오퍼레이터 팀이 1세트에 비해서는 유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마저도 역시 한타 단계에서 넘어왔을 때부터 조금씩 꼬이기 시작을 했죠. 네. 네. 근데 여기도 한타는 전멸했지만 결국에 갈가보기는 가져갔고 지금 이 장면에서도 위쪽에 있는 달코퀸이 혼자 맞습니다. 모든 걸 다 쓸어담을 로톰으로 공짜로 먹고 심지어 윈드트 골대안을 본이 부쉈어요. 네. 게다가 파일 선수를 여기서 잡아내는 것까지 성공하고 생존에서 그렇죠. 빠져나가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터 팀 입장에서 또 아래 루트에서 손해를 많이 봤던 것도 크지만 D2 입장에서는 계속 우직하게 달코퀸이 위 루트를 지켰던 것들이 네. 크게 작용을 했던 맞아요.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또 달코퀸이 짓밟기를 통해가지고 저렇게 쉴드가 생기면 정말로 그 성공권이나 1대2가 되더라도 네. 저런 장면들이 정말 나오거든요. 맞습니다. 예,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줬고 마지막은 정말 환상적인 이니시에이팅. 네. 점수 밀리고 있었는데 저걸 물었어요. 그렇죠. 오썸 선수의 야도란 플레이가 정말 빛났던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. 사실 텔레키네시스 맞추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거든요. 저런 난전 중에. 그렇죠. 항상 딜러들을 저격해서 잘 무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딜러들이 힘을 못 쓰고 네. 쓰러지는 모습.
네, 저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좀 굉장히 좀 멋진 장면들이 좀 많이 잡혔어요. 네, 그러니까 초반 경기는 좀 말렸죠. 1세트는 말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터가 모든 주도권을 잡았었고, 특히나 파엘과 개굴리너 너무 잘 컸잖아요. 레알 선수가. 레알 선수가 갈가보기 한타를 내려왔는데 이미 네. 유나이티 다 들고 내려와가지고 다 쓸어먹었어요. 그러니까요, 압도적으로 막 3랩 4랩 앞서는 그런 경기였는데, 정말 이 경기를 놓쳤던 게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터에게는 정말 뼈아픈 실책이 된 거고요. 여기서도 정말 대활약했거든요. 레아리 선수가 거의 뭐 완전 동무대를 차지해가지고 다 쓸어 담고 좋은 그림을 많이 만들었었는데, 거의 사실상 1경기 보고 있으면은 오퍼레이터 팀의 하이라이트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시선 2명 3명 끌고 공간 만들면 아래쪽에서 그걸 또 이제 개골린자와 살코퀸이 주워 먹고 이런 플레이가 있었는데, 네, 마지막에 진짜 이게 너무 무리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레아리 선수가 저 뒤에 있거든요. 딜을 전에 못하고 썬더를 그러네요.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, 이 상황에서 서로 그러니까 콜이 갈렸던 건지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어요. 네. 그러니까 이미 개골린자가 합류 전에 경기가 터져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, 이것조차도 이제 추가적 연쇄 피해가 나면서 경기가 한 번에 역전됐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기세를 바탕으로 썬더까지 차지를 한 끼룩끼룩 선수들은 밀어붙였고요. 그리고 여기 2세트에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았죠. 그렇죠. 원래는 저런 식으로 레알 선수가 잘 크는 게 이 팀의 목적이었는데, 저게 좀 잘 안 되면서 결국에는 무난한 어떤 두 번째 경기가 되어버렸고요. 야니 선수가 또 여기서 다른 차원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맞아요. 팀을 불러모으는 것도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잘 됐고요. 그리고 코바리 선수가 뭐 로토무를 밀어내는 거, 한 명을 배달하는 거, 이런 식의 정말 데로트의 명장면 연출했고요. 중간중간 사실 이 장면에서는 파라물고기 선수가 잘리긴 했지만, 방금 전 장면 같은 경우는 터렛을 박아놓고 자꾸 막 밀어붙이는 장면들이 수비를 상대가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렇죠. 그런 의구지가 왜 좋은지 맞아요.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. 그리고 지금도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동선에 알로라 나인테일이 저런 식으로 계속 묶어버리면 뒤에서 뭐 망나뇽의 파괴광선이라든가 의구지의 딜이 정말 적재적소에 파괴력있게 들어갔죠? 맞습니다. 이 조합적인 강점, 끼룩끼룩 선수들의 조합 강점 굉장히 잘 나온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. 그러면서 되게 압도할 수 있는 두 번째 경기가 나왔습니다.